오늘 영 클래스는요, 퇴근 후 애터미를 벤치마킹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땡땡 후 애터미. 네, 땡땡에 들어가는 것은 뭘지 잠시 후에 알게 되실 거고요. 오늘은 저 최아름 국장과 그리고 정은진 본부장님의 경험담을 정말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키워드는요, 카페 후 애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그리고 전 세계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39살 최아름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28살에 결혼을 하고요. 지금 10살짜리 딸과 그리고 8개월 차, 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애터미에서는 영리더스 클럽이라는 클럽의 멤버이기도 하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애터미 공식 세미나에서 사회도 보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유튜브 라이브 쇼에서 이렇게 재밌게 참여를 하는 등 애터미 사업도 아주 활발하게,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는요, 제가 커피숍을 운영했었습니다. 카페 후 애터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전엔 직장 생활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집에 있으려니, 여러분, 전문직을 가진 남편이었지만 식구가 늘어나다 보니 남편 혼자 돈을 벌어서는 정말 빠듯한 생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 그리고 당장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니 잘 없더라고요. 아이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남편의 권유로 대출을 내서 커피숍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프랜차이즈를 해야지 여러분, 고객이 확보가 딱 되면서 간판만 보고도 손님이 오기 때문에 매출 걱정은 없겠죠. 하지만 제가 최소 규모로 오픈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억대의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미대 나온 여자입니다. 네, 미대 나온 여자거든요. 그래서 디자인과 전공을 살려서 이렇게 개인 커피숍을 차렸습니다. 어떤가요? 좀 봐줄 만한가요? 네, 지금 조금 보면 좀 촌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당시에는 프랜차이즈예요라는 물음을 사람들이 물어볼 만큼 좀 예쁘게 차려놨었고요. 돌도 안된 첫째 아이를 매일 시부모님께 맡겨두고, 정말 공사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흔히 말하는 경력 단절의 여성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2020년에는 조금 줄어들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결혼을 한 기혼 여성들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경력 단절이 무서워서 정말 출산을 꺼리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사실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는 엄두도 안 났었거든요. 그런데 애터미 덕분에 지금 작년 8월 달에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랑 지금 8살 터울이 나거든요. 제가 이번에 애터미의 시스템 소득을 정말 제대로 한번 경험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산을 하고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있고,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한 2주 정도 지냈겠죠? 애터미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에서 수당이 계속해서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시스템 소득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시스템 소득. 애터미는요,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내 상황에 맞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꼭 자세히 알아보시고 잡으셨으면 합니다. 네, 다시 커피숍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다행히 매출은 괜찮았습니다. 여자 혼자서 300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네, 300 정도 벌었거든요. 보통의 커피숍이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장사를 하죠.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있기 때문에 수입은 남았지만 수입은 좀 괜찮았어요. 하지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직원을 두자니 월급이 많이 나가고, 그쵸? 혼자 하려니 돈은 되는데 몸은 너무너무 힘들고, 이게 악순환이었습니다. 제가 돌도 안된 첫째를 정말 시댁에 맡겨두고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어도 장사가 되니까 우리 희망을 가지고 버텨보자 하면서 신랑이랑 그렇게 버텼는데요. 세상에 여러분,
1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정말 잘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이 나니 주변에 경쟁 커피숍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희 커피숍을 기준으로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딱두 개가 생겨나 버리더라고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심지어 왼쪽에서 커피숍은 마트였거든요. 마트 안에서 테이크아웃 전문 코너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정말 저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 마트에서 굉장히 많이 팔아줬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았죠. 아,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정말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부자가 될수 없구나. 정말 나의 상황과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낙담을 했었거든요. 애터미는요, 제가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긍정의 원더우먼 김은혜 스타님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세요. 네, 그분의 시어머니하고 저희 시어머니하고 베프시거든요. 그래서 애터미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요, 애터미 화장품, 지금 사진 보이시는 이 화장품을 저에게 한 세트 선물로 주셨어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시어머님이 주셨잖아요. 그쵸?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고 예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로 썼을까요? 안 썼죠. 제가 그 당시에 정말 좋은 화장품을 쓰고 있었거든요.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요, 갈색병이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아주 유명한 제품입니다. 항상 백화점에서 저는 제품을 사서 썼습니다. 제가 나름 디자인을 배운 여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애터미 화장품을 봤을 때 너무 안 예뻤어요. 정말 싸구려 화장품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더안쓴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더 페임이라는 이름으로 리뉴얼이 되어 있고요. 정말 디자인 예쁘죠. 네, 이 제품은 디자인상까지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안 예뻤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쓰게 된 이유는 버리지 못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저도 애기 엄마고 아줌마죠. 아무거나 함부로 못 버립니다. 네. 그렇게 쓰게 된 화장품이 저의 피부를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굉장히 둔하거든요. 그래서 둔해서 저는 제 피부가 바뀌는지도 몰랐어요. 한두 세트 정도 썼을 때쯤인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저에게 조용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마디 해요. 너 얼굴에 뭐 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친한 친구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는 저한테 아부 떠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정말 오랜만에 만난 사촌 언니 그리고 외숙모님에게 IPL 했냐는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아, 그때부터 아, 정말 제품이 좋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꾸준히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덧뱀도 좋고 앱솔트도 좋고 더마시카 등 지금 애터미에 정말 다양한 화장품들이 많이 있죠. 본인의 피부에 맞춰서 정말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한 세트 모두 다 써보세요. 한 번, 두번 쓰고 잘 모르겠는데 하고 처박아 두지 마시고 꼭한 세트를 모두 써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의 피부를 바꿔놓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느 날요, 저희 커피숍에 시어머님이 애터미 하시는 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회사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들이 사기꾼인 줄 알고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국가기관이죠. 그쵸? 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다단계를 한다고 저는 들렸습니다. 이렇게 설명 아무도 안 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표정도 너무 못되게 하고요. 자세도 막 빼딱하게 해서 못되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의 강의를 끝까지 듣게 되었는데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 애터미가 정말 정직한 회사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어서 애터미를 알아보는 모든 사람들이 애터미를 해서 부자가 되고 나만 애터미를 안 해서 가난하게 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선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가난하게 살기 싫어서 애터미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저는 난 애터미로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진짜 가난하게 살기 싫은 마음으로 애터미를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애터미는요,
가입비, 유지비 마감 이런 아무 조건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연스럽게 수당을 받으면서 부업으로 제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긴장을 해서 말이 좀 빨랐나요? 그쵸? 여기까지 제가 애터미를 만나기 전과 애터미를 선택한 계기들을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본격적인 카페 후 애터미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 2부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럼 이제는 정은진 본부장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정은진 본부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샤론 국장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학년 7반 4학년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지금 저 사진이 제가 본사 제품 강의를 할때 찍었던 사진인데 실물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네, 그래도 항상 애터미를 하면서 이런 도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39살에 애터미를 만나서 지금 현재 7년 동안 애터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집 영원한 큰아들인 남의 편한 분과 그리고 이제 두 마리 유기된 애들 두 마리를 데리고 와서 5살, 6살인데요. 양이 두 마리를 키우는 집사입니다. 그리고 애터미 사업은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본사 강사로 많이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리더스클럽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코로나 덕분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하고도 온라인으로 만나죠, 그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터미 하기 전에 사실 저희 집이 그렇게 유복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용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제가 아르바이트로 애들 가외를 시작을 했어요. 가외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생각외로 짭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거의 한 17년 가까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외를 하면서 나름 애들하고 성격도 맞았고 그리고 이제 가외를 이제 하시는 그 부모님들이 제가 이제 마음에 들었는지 자발적으로 소개를 또 많이 해주셔서 이 일을 계속 이어서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거의 한 300에서 400 정도 벌어서 오히려 더이 일을 포기를 못하고 계속 이 일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가외가 일단은 애들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일이죠.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가외비는 사실 선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 하나가 이제 그만두게 되면 사실 돈을 먼저 받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뭔가 조금 더 안정적인 일이 없을까. 어차피 제가 낮에는 시간이 비니까. 그래서 낮에 자격증이란 자격증은 이제 다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보육교사 자격증도 온라인으로 공부를 해서 따고, 그리고 이제 계좌제라는 걸 통해서 한식, 일식, 아니 일식은 아니구나. 한식, 중식, 양식 자격증도 따고 그러면서 낮에 일을 할 만한 좀 안정적인 그런 직업을 찾아왔는데 제가 이제 그 구직 사이트에 글을 올려놓으니까 연락이 왔어요. 가정 어린이집인데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6시에 마치는데 원래는 140만 원인데 저는 10만 원을 더 준대요. 그래서 아니 저 초보인데 10만 원을 왜더 주시나요라고 물어보니까 가정 어린이집도 보통은 이제 애들을 밥을 식사를 담당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서 10만 원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가입비를 고3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거의 한 7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야, 아침부터 절대로 한식 그 자격증은 자격증일 뿐입니다. 된장찌개를 못 끓여요.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먹는 것만 잘 먹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격증 그 일을 150만 원짜리 일을 하려고 야, 그 시간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저 6시까지 하려니까 차라리 가외를 한두개더 받으면 이 돈이 되는데 싶은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저에게는 나중에 혹시나 아기가 결혼을 하고 아기가 생기면 그냥 이제 애들 집을 다니는 게 아니라 애들 이제 집으로 불러서 가외를 그냥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어떤 또 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게 착하게 생겼죠? 이건 인정을 잘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되게 튼튼하게 생겼잖아요. 사실은 큰 잔병치레 없이 자랐기 때문에 건강에는 나름 자신이 있었는데
제가 33세 결혼을 하고 35이 되어도 이제 애기 소식이 없어서 야, 더 있으면은 좀 여자는 아무래도 몸이 있기 때문에 의학의 힘이라도 빌려야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찾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겸사겸사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아니, 몸에 오라는 애는 안 오고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이가 30대 후반이었으니까 이게 정말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수술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일을 쉴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모아놓은 돈을 야금야금 뺏으면서 오만 가지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지금도 지금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몸이 아파서 어떤 소득이 없어지는데 내가 나중에 머리가 허옇게 늙어서 그때까지도 남의 집에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가회를 할수 있을까? 이게 절대적인 일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다른 일을 하려고 찾아봐도 진짜 마땅한 일이 특히나 저처럼 한 가지 일만 계속한 사람은 뭔가 다른 일을 시작한다는 게 너무 엄청난 도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에이 안 되겠다. 몸이 좀 회복되면 다시 가회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보통 제가 그때 암수술을 받았을 때가 구정 연휴 때 수술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애들한테 쌤이 중간고사는 너네들이 알아서 치고 쌤이 수술을 하고 몸을 좀 회복하고 기말고사 때 오면 되지 않겠니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가회를 다 정리하고 어쩔 수 없이 쉬게 됩니다. 쉬면서 야 이게 제가 학교 때부터 계속 일을 해서 한달 이상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 쉬는 게 오히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몸이 기력이 안 따르니까 어쩔 수 없이 쉴 수밖에 없었는데 누군가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어머니를 제일 그래도 여자들은 제일 만만한 게 엄마라서 어머니가 뭐 하시나 싶어서 엄마 좀 놀아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 형이 엄청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께서 열심히 애터미 제품을 전달을 하러 다니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딸내미가 암 걸렸으면 뭐부터 들고 오세요? 맞죠? 이거부터 들고 오시죠, 이모님부터? 근데 제가 먹었을까요? 아유, 됐다고. 그냥 엄마나 많이 드시고 아프지나 마세요. 그러면서 절대로 안 먹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다리도 불편하고 허리도 불편하신데 뭐 항상 그 짐을 바리바리 들고 애터미 제품을 전달하러 다니시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엄마와 함께 제가 이제 기사 노릇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엄마와 함께 애터미 제품을 전달을 하러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보통 엄마랑 딸이랑 화장품 팔러 가면 화장품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봐요? 보통 딸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엄마 모임에 가서 이제 옆에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짐 옮겨주고 밥을 얻어먹으면서 그 이모들이 전단지를 보면서 묻는 거예요. 야, 딸내미, 여기 이거 한방샴푸라고 있는데 이거는 향이 어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써봤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한방샴푸니까 한방향이 나겠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저희 어머니가 등짝을 한대 후려 패시더니만 어유 문디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서 빨리 먹고 차에나 가 있어 이러면서 쫓겨났어요 제가. 그렇게 쫓겨나서 차에 앉아서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전단지를 꺼내서 보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집에서 다 쓰는 그냥 생필품들이더라고요. 근데 금액도 그렇게 안 비싸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러면 우리 엄마 파는 거 매출이나 올려주고 나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품들을 저 역시 써보고 먹어보고 발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품이 신기한 게요. 저도 이제 채아름 국장님처럼 되게 단순해서 뭐 이게 뭐 썼을 때 엄청 좋다 이런 건 사실은 없었어요. 엄청 좋다 이런 건 없었는데 저는 저의 변화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애가 수술까지 한 애가 얼굴이 왜 이렇게 반들반들하냐고. 그러면서, 그리고, 아니, 애가 몇달 전까지 골골골골거리던 애가 왜 이렇게 힘이 남아도냐고. 근데 그게 바로 애터미 제품의 부작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제품들을 쓰면서 또 신기한 일이 더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제품을 전달하고 다니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센터에 출근을 하시는 날은 연락이 안 돼요. 진동을 해놓고 전화를 못 받으셔.
그러면 이놈의 답답한 엄마 지인들, 이모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제품이 파는 제품이 아니고 팔려나가는 제품이네. 그러면 이거 나 장사 한번 해봐. 그러면서 제가 이 제품들을 다시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애터미 제품이 총판제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8,000원짜리 폼클렌징을 하나당 거의 10,000원에 받으셨거든요. 7년 전에는 애터미를 아신 분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를 팔면 한 2,000원 정도 남잖아요. 그래서 이거 팔아가지고 한 달에 한 200만 원 벌려면, 제가 수학생이라서 산수로 계산을 했죠. 200만 원 팔려면 한 달에 몇 개를 팔아야 되지? 계산해보니까 1,000개를 팔아야 되더라고요. 하루에 한 34개는 기본적으로 팔아야 되더라고요. 우와, 이거 해서 200만 원 버는 사람은, 와, 매일매일 빡세게로 파는구나. 대박인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이거는 그냥 엄마가, 엄마 용돈이나 벌고, 그냥 그렇게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었어요. 안 가졌었는데, 아니, 이 엄마한테 애터미를 전달하신 저희 이제 엄마의 스폰서님이시죠? 저희 막내 이모인 유석영 총장님께서 이 애터미를 통해서 그 당시에 월 천만 원을 번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참, 아이고, 한 달에 한 박스, 아, 하루에 한 박스 팔면 200만 원 버는데 월 천만 원이면은 이모는 뭐 하루에 컨테이너로 팔아 새끼냐고 제가,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야, 이게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고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수학생이긴 하나 정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아니 듣는 제가 답답해서, 아니 이모 말고 다 이거 알아보려 어디 가서 알아봐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우, 그 1박 2일 세미나라는 게 있는데, 그 제가 그때 사실은 저희 어머니한테 전달된 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었죠. 그 3년 동안을 저한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7년 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디까지나 3년 내내 얘기할 땐 듣지도 않더니만, 니 그러면, 니가 내보다 젊고, 똑똑하잖아. 니가 직접 알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1박 2일 석세스 아카데미를 한 번, 두 번, 세 번, 그것도 연달아 세 번을 가보고, 니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알아보라는 거니까, 일단은 그거부터 가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때 놀고 있었잖아요. 뭐 한 달에 하루 가는 거야. 어렵겠나. 그럼 가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1박 2일 세미나를 한 번, 두 번, 세 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연달아 가게 돼요. 가면서 좀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거기서, 뭐, 화장품 회사인데 진짜 남녀노소가 다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박한길 회장님께서 아주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돈을 벌어서 그 돈에서 쪼개 쓸 생각을 하느냐. 차라리 인간답게 어느 정도 베풀고 함께하는 조화로운 삶을 어느 정도 당신이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느냐. 그 금액을, 필요한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을 벌 수 있는 도구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이야기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저희 회장님이 말씀을 좀 잘하셔야죠. 겁나 잘하시잖아요. 입술도 얍실이한데.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야,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왠지 안 하면 나만 손해일 것 같고. 그리고 왠지 안 하면 그 당시에 유성희 총장님을 시작으로 해서 김원회 본부장님이 하고 유지환 본부장님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투입이 됐는데, 아, 지금 내가 이거를 뭔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면 우리 김은혜 본부장님하고 유성윤 총장님하고 유지현 본부장님하고 다 재밌게 놀러 다닐 때 나만 못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애터미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애터미를 하는 저와 애터미 하기 전 가외쌤 정은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또 말씀을 2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부에서 다시 만나요. 네, 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각자의
다른 이유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이분은요,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애터미를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 보통은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먼저 회원 가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제일 만만한 게 또 가족입니다. 가입비가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원 가입은 정말 다들 잘 해주죠. 그런데 제품은 안 사서 쓰더라고요. 정말 저도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들에게 선물로 주기에 바빴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친정 엄마한테 화장품과 샴푸와 뭐 이런 것들을 잔뜩 싸들고 엄마에게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세상에 아빠랑 싸우셨다는 거예요. 제가 다단계 하고 저러고 다닐 때까지 뭐 했냐고 막 아빠랑 엄마랑 막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친정으로 달려가야죠. 그래서 아빠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왜 그러시냐고 막 얘기를 해보니 아빠 친구의 딸이요. 세상에 다단계를 하다가 한 5천만 원 정도 떨어먹고 저 망해서 서울로 도망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얼마나 지금 걱정이 되셨겠어요. 그렇죠? 저도 쫄딱 망해서 도망 다닐까 봐 정말 걱정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빠를 설득해야 됐습니다. 아빠, 돈 드는 일 아니라서 제가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설득을 했고요. 딱 1년만 해볼게요. 라고 했어요. 제 마음은 1년만 하고 끝낼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건 아빠를 좀 안심시켜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진정을 시켜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아빠를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을 좀 한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애터미를 알려주신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도. 그래서 양쪽 집 어른들이 모두 반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설득시키는 것은 정말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안 망하고 정말 돈 되는 모습을 이 어른들께 보여드려야 했었거든요. 그게 저의 첫 번째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조금씩 시작하다 보면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 스스로가 흔들린다면 정말 냉철하게 애터미를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인생은 우리 아빠의 인생, 우리 엄마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인생이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이 한마디로 포기하지 말고요. 정말 끝까지 알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다시 제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저는 부업으로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커피숍에서 혼자 운영을 하는 커피숍이었기 때문에 평일에는 정말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그리고 커피숍의 주위에 상가에 있는 사장님들에게 알리기를 시작했죠. 커피숍 안에는요. 제품 카탈로그 전단지 같은 거 딱 비치해두고요. 그리고 벽에는 화장품 포스터 있죠. 그런 걸 막 구에다가 붙여놓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뒤에다가 숨겨두고 네, 팔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해당차라고 아시나요?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세요. 해보임과 원당을 섞어서 따뜻하게 쌍화차처럼 먹는 그런 차거든요. 네, 이것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몇 잔 팔았습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가능했었어요. 네, 그렇게 일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커피숍에서 그렇게 일을 했던 이유는 애터미를 내가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기 때문이거든요. 솔직히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커피숍에서 커피도 팔았지만 애터미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애터미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손님 없는 시간에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스폰서님이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센터에 출근하면 제일 예쁠 거야. 너는 영미더스라고 있는데 거기에 꼭 들어와야 해. 그리고 출근을 하게 되면 너는 제품 강의 먼저 하자. 막 이러면서 저를 비행기를 막 태우셨어요. 제가 막 둥둥둥 떠다녔겠죠. 그래서 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전업해서 보니까 솔직히 저보다 더 예쁘고 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부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7, 8개월 정도 커피숍에서 부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좀 한계가 있죠. 네, 많이 좀 부딪히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했냐면은 우리 일이 정말 사람들 만나야지만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주말마다 만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이미 커피숍에 대한 생각은 온데간데없고 점점 애터미로 가득이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사 잘될 때, 이 커피숍이 조금이라도 잘될 때, 권리금을 받고 팔자라는 결심을 했죠. 그런데 주위에 커피숍들이 생겨났다고 했죠. 그래서 잘안 나가더라고요. 네, 결국은 권리금을 거의 못 받고 팔았지만 빨리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에 커피숍을 넘겼습니다. 네, 커피숍을 딱 정리를 한 다음날 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쉬었다가 출근할 법도 한데 저는 커피숍 안에서 센터 가고 싶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주 정말 다음날 신나게 출근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우리 스폰서님이 후속 관리를 정말 잘하셨죠. 그쵸? 네, 그리고 다음 장이 나, 아, 네. 제가 전업으로 시작을 하는데 스폰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해라. 석세스 아카데미 36번 연속으로 빠지지 말고 참석하면 성공한다. 이 36번이요, 3년이거든요. 한 달에 한번 있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3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저는 이 얘기를 정말 칼같이 지켰습니다. 왜 지켰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나는 애터미를 처음 하는 사람이죠. 그쵸? 이미 성공한 선배의 말을 듣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정말 신이 나서 출근을 하는데요. 세상에 할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들이, 지인들이 연락을 하니까 만나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성격이 활발한 성격이기는 한데, 말주변이 잘 없고, 또 낯을 좀 많이 가려서 친해지는데 좀 오래 걸리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먼저 좀 다가가지는 잘 못해요. 그래서 누구나 있는 그 첫째 애기 낳고 왜 조리원 조동이라고 그러죠? 조리원 동아리인가요? 그래 하죠. 저는 그게 없어요. 되게 낯을 그만큼 많이 가린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저는 센터에 출근을 하고 나면은 끝나면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야 되죠. 근데 사람들을 만나러 못 가는 거예요. 약속이 없어서. 센터에 남아서 공부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왜 공부하는 척하고 있었을까요? 스폰서님이 물어볼까 봐너 어디 안 가냐고 그렇게 있었거든요. 정말 그래서 저는 그 공부하는 시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폰서님이 어디 가면 따라다녔습니다. 뭐 강의를 갈 수도 있고 미팅을 갈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제가 운전해서 같이 가면 안 돼요 하면서 계속 스폰서님한테 붙어서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겠죠. 네. 제가 초기 사업을 했을 때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40대 남자 파트너 사장님이 한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은 네트워크 경업도 많으시고 저보다 말도 너무 잘하세요. 네, 이분이 대구에서 한 왕복 2시간 정도 거리에 본인의 사무실이 있는데 매주 저녁에 강의할 건데 저보고 참석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강의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부탁 안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보다 강의도 다 잘하시고 비전도 제시를 잘 하시니까 저보고는 참석만 해달라고 했거든요. 참석하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저희 첫째가 3살이었거든요. 지금은 10살인데 3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 맡길 데가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조수석에 카시트에 태워서 밥이며 간식이며 바리바리 싸들고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아이를 데리고 다녀서 정말 죄송스럽기도 했는데 제가 가면 또 그렇게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서 커피도 타드리고 홈페이지도 설명해드리고 제품도 알려드리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할수 있는 것만 한 거죠. 네. 그렇다 보니 정말 파트너 사장님이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파트너 사장님들이 대구에 많이 없고 제가 대구 사람이거든요. 대구 사투리 쓰는 거 다들 잘 알아들으시죠? 네, 저 대구에 파트너분들이 많이 없고 타 지역에 많이 계셨거든요. 저 처음부터 장거리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세미나도 지역의 원데이 세미나들, 각 지역마다 원데이 세미나를 다니고요. 그리고 석세스 세미나도 있죠. 그것도 한 군데 다닌 게 아니라 각 지역에 석세스 세미나도 다니고 그렇게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저도 굉장히 멘붕이 왔겠죠. 저는 대구 사람이죠. 대구에 코로나가 심하게 처음 시작을 했었죠. 저는 파트너님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 자꾸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쵸. 이해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그죠? 근데 지금은 다들 안정적으로 잘 생활하고 계시고, 한 분도 코로나 걸린 분들이 아무도 없으십니다. 그쵸.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줌과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팅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장거리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사업하기가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많이 느끼시나요? 지금 이것은 여러분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여러분 동네 안에서만 사업을 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죠. 우리 애터미는요, 더군다나 글로벌 비즈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온라인들이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정말 빠르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애터미는요, 정말 시대의 흐름에 앞서서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세미나, 그리고 줌 워크숍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PPB까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APPB가 뭐지?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APPB라고 해서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 쿠팡 많이 활용하시죠? 쿠팡과 그 인스타그램 하시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세요. 이두 가지를 딱 합쳐놨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SNS 시대가 정말 필수 시대가 되었죠. 여기 그리고 비대면의 시대에 맞게 애터미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2030, 40님들 애터미 하기 더 쉬워질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는 분명히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양자택이 하기 위해서 인스타 뺑아리이지만 열심히 계정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애터미는 한국을 포함해서 18개의 나라에 지사가 있습니다. 18개 나라에서 사업이 가능하다는 소리겠죠. 사실 저는 해외 파트너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영어는 하지 못합니다. 제가 잘하는 영어 딱두 가지 있습니다. Hi! 있고요. Thank you! 요두 가지. 요두 가지는 아주 자신 있게 하고 다니는데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니 언니가 배우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애터미로 성공해서 개인 통역 쓰는 게 빨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그 언니가 지금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촌 언니들이 같은 지역 호주에 살고 있거든요. 처음 애터미를 시작할 때 우리 가족들한테 먼저 했다고 했죠, 제가. 그런데 이 가족들이 여러분 절대로 제 말을 듣고 애터미를 알아보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언니를 세상에 센터에 초대했더니 정말 잘 주무시고 가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이렇게 저는 언니들과 애터미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언니들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막내였습니다. 막내가 사업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다단계야.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겠어요? 그냥 무시당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더 빨리 잘 자리를 잡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언니들과 함께 사업을 같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 제가 한 2년쯤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사촌 언니가 저에게 애터미 잘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되지 하면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언니에게 계보도를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거 요거를 쭉 알려줬어요. 호주의 지인이 언니한테 애터미 사업을 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니는요. 이미 저에게 회원가입을 하고 꾸준히 제품을 쓰고 있었거든요. 제품 좋다고. 그래서 이 언니는 호주에서 혼자서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알아보더라고요. 그렇게 언니가 사업을 시작했고, 그리고 정말 보이스톡으로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씩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호주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전화 통화로 계보도 설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우리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려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말로만 하려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네, 시작을 했고요. 호주에서의 사업은 좀 말씀을 드리면 2016년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오픈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전이죠. 오픈 전에 사업을 한다는 게 정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은 내가 정말 애터미의 호주 지사가 내 스스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장점은 당연히 알고 계시죠. 내가 먼저 선점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스폰서님한테 배운 대로 그대로 알려줬어요. 시스템이 중요하다.
호주에서 애터미를 하려면 한국 거죠, 애터미가. 한국에 와서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호주로 날아가지는 못했거든요. 안간게 아니라 못간 거죠, 사실은. 왜냐면은 너무 멀기도 하고, 그리고 돈도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뜻 못간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언니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배워야 한다고 제가 늘 강조를 했더니, 석세스 아카데미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첫 방문이 혼자 온게 아니라 세상에 18명의 파트너들과 같이 왔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비행기 값이며 숙소비며 다 했을 때 경비들을 했을 때 1인당 기본 적어도 300 정도는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비용을 본인들이 다 투자를 해서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이분들은 애터미의 비전이 정말로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이제는 호주 지사가 오픈하기 전까지는 제가 애터미 호주 지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일을 제가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택배 일은 기본이고요. 사진 보이시나요? 아주 해맑게 웃고 있죠. 택배 일은 기본이고 제가 고객센터가 되어서 항상 보이스톡으로 해결을 해주곤 했습니다. 호주에 업체로 우리가 제품을 보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호주에서 파트너분들이 한국 애터미 사이트에서 주문을 해서 제가 있는 센터로 제품을 보내면은 저는 이제 이 물건들을 받아서 호주에서 받을 사람들별로 이렇게 다시 분류를 해요. 그래서 모아서 하포를 해서 재포장을 해줍니다. 그래야지 배송비가 조금이라도 싸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은 본인이 또 모든 물류비를 부담하시면서 이렇게 제품을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포장을 해서 물류센터로 보내는 일만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면요, 사진을. 애터미 제품이요. 정말 외국인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알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파란색, 중간에 있는 파란색 박스 보이시죠? 요게 바로 베개고요. 그 밑에 보이시나요? 요게 바로 김 박스입니다. 김 박스 밑에 또 보이시나요? 요게 이불이거든요. 이 모든 게 호주로 간 거예요. 오른쪽으로 좀 와보이면요. 여기 감자 라면이라고 보이시나요? 그리고 왼쪽으로 다시 돌아가면 세제까지 있습니다. 세제가 굉장히 무겁죠. 배송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애터미 거를 쓰신다고 이렇게 가져가시더라고요. 정말 제품력 하나는 대단하죠,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애터미 마트로 체인지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꼭 애터미 마트로 한번 체인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호주에 얼마나 좋은 제품이 많이 있겠어요, 그쵸? 근데 거기에서도 애터미 제품이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써보시고요. 이렇게 제가 2년 정도를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극적으로 호주가 오픈이 되었죠. 네, 제가 여러분 지금 택배를 싸고 있을까요? 안 하죠. 그죠. 이제는 호주 지사에서 뭐 대결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제가 뭘 하냐면요. 줌으로 만나서 수다 떨면서 정말 즐겁게 미팅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호주를 포함해서 17개의 해외 법인이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그 시스템으로 여러분들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나라별로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유튜브 채널 그리고 인스타그램까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온라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잘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터미를 하고 가장 좋은 점은요. 일이 여행이고 여행이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저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여행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여행 싫어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진은 제가 호주 오픈식을 맞춰서 갔을 때 사진이거든요. 저는 여기 딸이랑 같이 갔고요. 우리 스폰서님들도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네. 정말 함께 일도 하고 여행도 하고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저의 하나밖에 없는 두살 많은 친언니. 거든요. 같이 애터미를 하고 있죠. 항상 언니와 붙어서 살다가 20살까지는 정말 같은 방 쓰면서 붙어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언니가 갑자기 해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의 사이가 정말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정말 애틋한 사이가 되었었거든요. 아마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세요. 그런 사이가 되었는데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정말 1년에 한번
혹은 2년에 한번 정도 언니가 한국에 와야지만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도 저는 커피숍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장사하면 나갈 수가 없죠. 그렇죠? 못 나가서 일요일에 주말에 한두 번 정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니가 애터미를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정말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네, 이 사진은 제가 한국에서 태국으로, 그리고 언니는 호주에서 태국으로. 태국이 한국과 호주의 중간쯤 되거든요. 근데 여기 파트너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둘이 짠 만나서 낮에는 애터미하고 저녁에는 쇼핑 다니고 마사지 다니고 또 자기 전에는 호텔에 들어와서 둘이 룸서비스 시켜놓고 와인 한잔하고. 제가 룸서비스를 시키지 못합니다. 전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언니가 다 했어요. 어쨌든 그런 정말 행복한 시간을 애터미를 해서가 아니면 정말 상상이나 할수 있었을까요,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지금은 아쉽게도 정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지만 다시 당연히 이렇게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애터미를 하고 정말 가장 좋은 거. 우리 아이들에게 뭐든지 해줄 수 있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리 딸이고요. 그 당시에 호주 갔을 때 사진입니다. 요 옆에 남자아이는 우리 스폰서님 아들. 둘이 동갑이라서 이렇게 같이 잘 놀았는데, 정말 여러분들, 해주는 것을, 할수 있는데 안 해주는 것 정말 다르죠. 그쵸? 못 해주는 것과, 내가 하고 해주고 싶지만 못 해주는 것과 내가 할수 있는데 안 해주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쵸? 제가 대구에는요, 여러분들, 동물원에 캥거루가 없어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구에는 캥거루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딸과 함께 호주에 가서 캥거루를 직접 보여준 거죠. 그쵸? 제 생각에는요, 앞으로 세계사 공부를 직접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쵸? 저는 예전에는요, 정말 막연한 생각에 유학은 엄마의 욕심이라고 되게 반대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유학은 정말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애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유학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호주를 한번 다녀오고 나니 아이가 변하는 걸 보고 아, 유학을 하는 이유를 알겠다. 더라고 정말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한번 가서 넓은 세상을 보니 또 가고 싶어 하더라고 이 아이가. 지금은요 제가 막연히 공부를 위한 유학이 아니고요. 우리 온 가족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유학을 지금은 꿈꾸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능하겠죠. 딸 혼자 유학 보내는 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 가족 모두 같이 유학하는 거죠. 여러분, 가능할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애터미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걱정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망설이고 계신가요? 아마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꿈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젊다고 되게 시간을 허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죠.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을 하고 잘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여기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럼 이번에는 정은진 스타 마스터님, 정은진 본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진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네, 최아름 국장님, 아유, 딸내미한테 꼭그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금수저가 아니고 이제는 애터미 수저라고, 그죠? 아유, 8개월 아들도 너무 부럽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제 최아름 국장님의 그 꿈들 응원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 저희 김은혜 본부장님도 아들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그쪽 아들은 별로 안 부러운데 최아름 국장님 딸은 부러워요. 네. 이제 아름 국장의 꿈을 응원하면서 이제 제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에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아니,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물으세요. 본부장님은 처음부터 잘하셨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김은혜 본부장님은 처음부터 잘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애터미를 시작을 하고 나름 진행을 했을 때 함께 하자고 많은 분들한테 얘기했지만 그분들 대부분이 다 야, 네가 한 200벌면 그러면 내가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작 200만 원이 넘어가고 오토 판매사가 되어서 그 언니한테 찾아가서 같이 하자고 얘기하니까 그때 그 언니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야, 니니까 했지 나는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근데 애터미 사업은 저는 사실 네트워크가 처음이기도 했고 게다가 이제 제가 전직이 수학쌤이어서 사실 쌤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정확하게 알고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입을 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알고 있었죠. 어떤 걸 가르쳤던 일을 했던 사람은 사실 일주일에 한 번 가해받는 것보다 일주일에 세 번 가해받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알아먹는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석세스 아카데미를 세 번 갔다 오고 나서 저희 유석영 총장님한테 아니 그러면 말 그대로 그래 성공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하면 되는데요? 라고 물으니까 저희 유석영 총장님께서 시스템에 들어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시스템이 뭔데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뭐라고 성공 시스템이 완벽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뭔 말인지 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럼 내일부터 출근부터 하면 돼요? 이렇게 물으니까 일단은 그거부터 하래요. 그러면서 제가 센터 시스템에 이제 출근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진짜 강의 듣고 센터 출근해서 강의 듣고 집에 가고 강의 듣고 집에 가고 이거를 거의 석 달 동안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남한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석 달을 버티면서 들었던 게 이 시스템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를 서서히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가 조금씩 알기 시작을 하니까 아는 만큼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성공자 강의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냥 재밌는 강의다. 농담 잘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단순한 내용들이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지금에 와서야 그게 무슨 깊은 뜻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진짜 100번을 들어야 한 번을 들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매일매일 센터에 출근을 하면서 일단은 제대로 할 거면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석 달 동안 내내 교육만 들었어요. 그리고 단 한 명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석 달까지 저희 스폰서님이 참으셨겠죠. 석 달이 다 돼가서 이제 강의를 듣고 제가 항상 제일 뒤에 앉으니까 저를 보시더니만 한마디 하세요. 그동안 참으셨어. 저희 총장님이 한마디를 하시는 게 야, 너 뭐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애터미 하잖아요. 이랬더니만 너는 지금 네가 지금 애터미를 하는 거냐?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니 출근하라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너는 이런 강의를 듣고도 누구 생각난 사람이 없니?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생각이야 나죠. 뭐 친구도 생각나고 좀 가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같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야 네가 애터미를 왜 애터미를 하는지를 가서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들으면서 정말 사실은 잘 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름 내가 또 잘하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서 영업에 관한 책을 한 다섯 권을 사서 달달달 읽었어요. 그중에 영업의 신이라는 내용에서 나온 이 책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잘 되는 음식점은 이런 플랜카드를 건다고 하더라고요. 내 자식에게 먹이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그런 플랜카드를 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했죠. 내가 이 제품들을 잘 팔려면 아하 정말 잘 팔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구나. 순간적으로 확 떠오른 거예요. 누굴까요? 저한테 파는 거였어요. 저한테 남한테도 말은 뭐하고 저한테 애터미 제품들을 부지런히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아니 다들 뭐 피부도 좋아졌다 그러고 그리고 나서 그걸 팔기는 파는데 중요한 거는 어디 가서 얘기할 사람이 없어.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아니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되지? 고민 해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인맥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양치칠 사람, 머리 감을 사람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 처음에 이 석 달을 듣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애터미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진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하니까 제품 쓰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지만 과연 이게 돈이 될까? 이게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이게 애터미가 처음이라서. 그래서 저희 센터에 저희 형제 라인에 계시는 국장님한테 애터미 아라비카 커피를 매일매일 한 잔씩 공수해드리면서 저 가회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마케팅 플랜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거의 한 달 반을 매일매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들어도 모르겠고 조금 알 것 같은데 혁신적으로 탁 알아챈 날이 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한테만 부지런히 팔아도 수당을 받는 날이 오더라고요. 7만 6천 원이 들어왔어. 그랬더니만 갑자기 그 순간 와 좌측 30, 우측 30, 15점 오호 이게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매일매일 이걸 받을 수 있으면 야 이거 완전 대박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케팅 플랜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시작을 했고 마케팅 플랜을 정확하게 알다 보니까 야 다단계는 남들이 닭거리는 다단계 이유는 말 그대로 남들한테 손해를 끼치니까 다단계를 싫어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으로는 소비자든 사업자든 서로가 이익을 보는 일이지 손해를 보는 일은 절대로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애터미 회원 가입할 때 무료 회원 가입이죠. 가입비 내신 분 안 계시죠? 지금 막 얼굴들이 안 보여서 가입비 혹시나 내신 분은 1544-8580 고객센터에 꼭 전화해서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비라는 것도 없대요. 저는 처음에 진입비가 가입비랑 똑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네트워크를 하다가 보니까 다른 네트워크도 무료 회원 가입이 된대요. 무료 회원 가입이 된 우리도 무료 회원 가입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그 제품을 써서 그 제품을 주변에 많이 알려서 그걸로 수당을 받으려 그러면 소비자 회원이 아니라 사업자 회원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려면 최소 어느 일정 금액, 예를 들어 150만 원치 제품을 일시불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진입비가 있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 애터미는 이것도 없고 그냥 무료 회원가입 하나만으로 소비자이자 사업자가 되는 자격이 바로 주어져요. 그리고 유통회사인 반면에 저희가 매달 마감도 없고 유지비도 없어요. 유지비는 다른 분들도 그런 거 저도 사실은 애터미를 하지만 괜찮은 제품은 타 네트워크 제품도 저는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제품이 좋다면 애터미 없기 때문에 제품이 없다면 쓰는 편인데 어떤 부분은 카드를 아예 등록을 해놓더라고요. 카드를 등록을 해놓고 매달 7만 원씩 매달 그 돈이 빠져나가면서 그 자기가 처음에는 그냥 내가 뭐 먹을 건데 뭐 내가 뭐 쓸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건 우리 건강기능식품 한 통만 해도 보통 두세 달치잖아요. 그죠? 석 달치를 한 방에 먹지 않나. 이거를 내가 아무리 먹는다 그래도 주변에 점점점 물건이 쌓이게 되고 그 물건들이 베란다에 쌓여서 베란다에 빛이 안 들어오면 결국은 아 이거 아닌갑다 그러고 관두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참 쉽게 애터미를 시작을 해요. 왜? 무료 회원가입 덜렁 했는데 수당도 받아.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참 쉽게 혼자서 샷다 내리고 이제 애터미 안 한대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제품을 써요. 또 그러면서 주변에 다녀보시면 애터미 하신다는 분이 정말 많은데 정작 제대로 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한누적 무한단계가 저희 애터미의 특징인데요. 저는요 다른 네트워크도 다 무한단계고 무한누적인 줄 알았어요. 왜? 애터미가 처음이라서. 첫 남자가 영원할 줄 알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제가 이제 애터미를 하면서 정말 괜찮은 이 언니가 이 모임에서는 문화센터 언니인데 성격도 끝내주게 좋고 완전 마당발이에요. 그래서 야 이 언니만 오면 내 한쪽이 끝날 것 같은데 싶어서 제가 엄청 작업을 했는데 문제는 저보다 센 언니야. 그래서 제가 8개월을 공을 들여서 회원가입을 시켰어요. 회원가입을 시키고 나서 저희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비타민C를 드린 연유로 알게 된 저희 동네 그 같은 동에 사는 아는 동네 동생이랑 그리고 사실 애터미 하면 집으로 택배 많이 오죠. 경비 아저씨하고 잘 지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샘플 드린 경비 아저씨를 또 회원가입을 하고 그리고 저희 집에 일단은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절대로 회원가입을 안 하고 나가실 수 없어요. 왜 저희 집은 애터미 샵이에요. 모든 게 애터미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 주기적으로 오시는 코디 언니도 결국은 회원가입을 해서 그 언니 밑에 이렇게 세 분의 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언니
빨리 핸드폰 열고 애터미 앱 들어가서 계보도 한번 봐봐. 언니 밑에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언니가 야, 너는 내 허락도 없이 왜 내 밑에 좀 격한 표현으로 소나 말이나 아무나 왜 내 밑에 다는데 이러면서 막 성질을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화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왜 화를 내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아니 언니 이분들이 쓰는 게 다 언니한테 공유가 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데 달지 왜 하필 내 밑에 다냐고 이러면서 막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설명을 했어요. 아니 이분들이 언니는 몰라도 이분들이 쓰는 포인트가 다 올라가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만 나중에 결국 알고 보니 이 센 언니가 과거에 있으신 분이었던 거예요. 이 과거가 뭐냐면 네트워크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었지. 그런데 이 네트워크 경험이 있으신 이 언니가 했던 네트워크는 무한 단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언니가 했던 건 3단계였어요. 즉 1단계, 2단계, 3단계 이 3단계 안에 있는 분들의 매출은 100% 나한테 공유가 되고 그 3단계 밑으로 그러니까 5, 6, 4, 5, 6 그 다음 3단계도 50%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퍼센트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자리가 그냥 소나 말이나 아무나 달아야 되는 자리가 아니고 넘버원, 넘버투, 넘버쓰리를 진짜 핵심적인 사람을 달아야 되는 자리에 제가 막 아무나 막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가 막 따지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언니 애터미는 무한단계야. 뭐 어디 달리든 아무 상관이 없어. 다 공유가 돼. 이랬더니만 갑자기 전화기 넘버가 조용해지더라고요. 진짜네요. 아니 내가 마케팅 플랜인데 두 달간 공부했거든. 이거는 확실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전화기 넘버에서 갑자기 야 그럼 이거 안 될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던 거예요. 맞다고 언니. 진짜 나처럼 네트워크 처음이고 잘 모르는 나 같은 안똑똑이들이 안똑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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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내려오다가 언니 같은 진짜 대발이 똑똑이가 하나 나오면 거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제가 막 광분해서 얘기를 했어요. 광분해서 얘기했는데 그 언니가 지금도 열심히 소비만 하고 계세요. 참 안타까운 언니예요. 그래도 본인이 쓰는 포인트 본인이 맞춰먹는 오토소비자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절대로 1년에 한 번은 물건을 왜 본인 아이디는 꼭 살려놓으세요. 한쪽이 어마무시하겠죠? 네. 그래서 이 애터미는요. 무한단계 무한누적이 있기 때문에 진짜 끝까지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가 애터미 제품을 쓰고 내가 좋아하는 제품들을 알리는 거를 멈추지 않는 한 나의 소비자 그룹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커지는데 기여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7년 전에는 제가 처음 사업을 했을 때는 애터미가 제품이 한 70여가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애터미 몰만 500여가지죠? 거기다 아자몰까지 있죠? 요즘 아자몰 하루에 한 개는 사는 것 같아요. 심각해요. 너무 지르게 만드는 아자몰. 네, 심심하면 들어가서 쇼핑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진짜 애터미는 존버 정신, 이 애터미 정신. 이 정신만 가지고 소비자를 만들고 그들한테 이 좋은 제품을 알리고 그들이 이득을 볼 수 있게 끊임없이 내가 확신을 가지고 알린다면 이 애터미에서 소득은 꿈이 아니라 반드시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존버 정신을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우리 최송희 팀장님께서 팁을 주셨어. 브레이브걸스? 네, 롤린이라는 어려워요. 네, 제가 영어쌤이 아닌 관계로. 이 곡이 찾아보니까 이 그룹이 거의 한 10년 된 그룹이더라고요. 지금 30대. 그런데 지금 재조명이 역주행의 신화를 달리고 있는 그룹이라고 진짜 존버 정식하면 요즘 이게 대세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음악도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제대로 알고 알리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 무한단계는요. 제가 제 애터미는 두 줄의 바이너리 방식으로 소비자 그룹을 만드는데 저는 오른쪽에 저희 엄마, 오빠, 언니, 이모, 고모, 외숙, 모, 즉 오른쪽 우측은 저희 가족 라인이고 제 좌측은 저희 절친, 선배, 미용실 원장님, 손님 이렇게 이제 좌우로 두 줄의 바이너리 방식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미용실 원장님도 과거가 있는 여자더라고요. 주변에 생각이랑 과거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원장님한테 원장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품을 써서 이러면 좌우가 생기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냉큼 알아들으시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아들 내미를 회원가입을 바로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이 아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애터미 유산균이 좋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바로 이 아드님이
그날 회원가입을 하면서 제품을 유상균을 구매를 하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이 원장님은 알지만 이 아드님은 사실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드님이 유산균을 구매하면서 발생된 그 2만 포인트가 쭉 무한 단계를 거쳐서 저한테도 공유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소비자가 커지는 속도는요. 나처럼 제품을 제대로 쓰고 그리고 이 제품을 저는 쉽게 표현해서 내가 쓴 제품에 대한 포인트를 내가 제대로 캐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 본인이 정확하게 쓰는 방법을 알려줘서 거기에 대해서 아 그러면 사실 이 원장님은 그동안 회원가입을 일부러 안 하고 다른 데도 안 하고 자기가 왜냐하면 손님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화장품 사줬다가 이 사람한테는 건강유산 사줬다가 누가 또 새로 한 대 단골이 그러면 아이고 안 되겠다 물집시 한 박스도 이렇게 여기저기 사 쓰셨던 그런 원장님이세요. 근데 제가 아니 언니 애터미 제품 이렇게 많이 쓰면서 왜 언니 포인트는 안 찾아가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야 애터미 한 사람이 그렇게 수없이 왔다가도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은 없니?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의 이익만 알리는 것만 해도 진짜 이 애터미는요 소비자 그룹이 진짜 배가의 원리처럼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글로벌 원마케팅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요. 아, 제가 할 수 있는 게 저도 똑같아요. 아론 국장님처럼 하이, 땡큐 요거 두 가지만 할 줄 아는데 아니, 글로벌 원마케팅이 도대체 나랑 뭐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글로벌 원마케팅이 지금 애터미를 시작하시는 분한테 그리고 2030, 40 영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엄청난 비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많은 산업들이 흔들리고 다들 주저앉고 매출이 깔아앉은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희 애터미는 성장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작년에 전 세계 인구 1위인 중국 그리고 전 세계 인구 2위인 인도가 둘 다 동시에 오픈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도요. 그러면서 저희 회사는 여전히 성장세를 계속 거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7년 전에 저는 필드에 나가서 혹시 애터미 아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는 멘트를 바꾸셔야 돼. 필드에 나가셔야 애터미는 이미 다 알아요. 이제 나가셔서 혹시 외국 분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분 밑에는 반드시 글로벌 회원이 등장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애터미를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이 상한선 때문입니다. 상한선은요. 보통 네트워크라고 하면 피라미드 먼저 그리죠. 그죠? 상위 1%가 10억을 번대. 와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일을 해서 10억이 됐는데 아니 10억을 벌던 그분은 50억, 100억을 벌어요. 따라가도 따라가도 못 따라가는 그렇게 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애터미는요. 상한선이란 게 있어서 일의 끝이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애터미 11년 됐는데 이미 이 상한선이 끝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진짜 월급에 단 1원도 틀리지 않게 똑같은 금액을 받으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 이분들은 일이 끝나고 놀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상한선이 끝나면 나는 뭘 할까? 저는요. 일을 물론 일은 끝났죠. 일은 끝났는데 저는 뭘 할 거냐 하면 이 애터미 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왜 망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모든 세미나를 하는데 저희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항상 와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그런 소득을 받으시면서도 이 애터미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힘을 합쳐주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이 상한선이 진짜 지금은 사회적으로 대두된 부의 불균형과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 이 격차 때문에 많은 사회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거를 또 해결하는 데 일조를 하는 게 저희 애터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이제 애터미 인사 중에 하나가 상한선에서 만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조만간에 10년 안에 상한선에서 다들 만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애터미는 한국의 네트워크 회사는 네트워크 법상 총 매출액의 35%를 수당으로 풀어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역시 지금은 사실은 원잡으로 어떤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시대는 지났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잡, 쓰리잡을 알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 회사를 선택할 때 정확하게 보셔야 될 거. 그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지금 애터미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애터미 뭐 지나게나 다 해요. 내일 이미 너무 늦었어.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잘 살펴보세요. 이 35%는 회사가 성장하기 때문에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느 누군가는 이 35%를 받아가겠죠.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지 아닐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35% 중에서 자 후원수당이 44%로 가장 많죠. 후원수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좌측과 나의 우측 그룹 두 줄의 소비자 라인을 만들면서 그분들이 애터미에서 구매하는 제품의 포인트들이 누적이 되면 발생되는 게 바로 후원수당인데요. 지금 제가 애터미 7년 하고 나서 하루에 몇백 건의 이런 그러니까 제 하부에 몇백 건의 매출이 올라와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아무도 저한테 전화해서 본부장님 저희 집에 칫솔이 치약이 떨어졌는데 주문해도 돼요? 라고 물으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리고 글로벌로 진짜 본인이 각자 필요하신 걸 구매하시는 그 소득에 의해서 이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실 30만일 때 이 15정을 받는 게 정말 이게 시작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후원수당의 특징은 하후 상박이라고 얘기를 해서 위로 가면 갈수록 박하게 줘요.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는 다시 한번 더 다른 데서 한번 더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이 후원수당을 해서 7만 6천 원을 딱 받았을 때 또 제가 아는 또 발이 넓은 남자 선배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막 자랑을 했어요. 야, 근데 이거 첫 수당 아니 7만 원이나 들어오더라 이러니까 그 선배가 코웃음을 딱 치면서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야, 때리자. 대구 사투리입니다. 때리치워. 때리차 이러는 거예요. 그렇고 아니 왜 7만 원 들어오잖아. 이거 매일 들어올 수도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무슨 네트워크 회사가 첫 수당을 7천 원도 아니고 7만 원을 주냐. 야 그 회사 몇 년 안 돼서 금방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도 과거가 있으시더라고요. 저만 과거가 없었어. 그러시면서 야 아메이도 첫 수당 만 원 받기도 쉽지가 않은데 너 듣도 보도 못한 그 국내 네트워크 금방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 정의로운 후원수당 때문에 진짜 이 처음으로 맞는 이 15점이 사실은 7천 원의 가치인데 7만 원을 받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애터미는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소비자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판매사라는 게 달성이 됩니다. 근데 판매사는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는데 일단은 내가 소비자를 알리고 그분이 한 가지 두 가지 쓰시던 분들이 열 가지 스무 가지 애터미 제품을 애용을 하게 만들고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한두 가지 쓰는 사람이 15점을 받기가 쉽겠어요. 열 가지 스무 가지 쓰는 사람이 그분들한테 이익을 얘기를 해드리고 그분들이 애터미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말씀을 내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다가 보면 내 좌측과 우측에 포인트가 250만 포인트가 이 보름 안에 쌓이게 되면 판매사라는 직급이 되고요. 이 판매사가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이렇게 유지가 되면 오토 판매사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한 달에 애터미 제품을 어느 정도 포인트 사용하세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저희 집에 저랑 저희 남편이랑 양이 두 마리랑 이 네 마리가 쓰는 것만 해도 30만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넘거든요. 양이들 물티슈 많이 써요. 물도 심층수만 먹어요. 얘네들 입맛이 까다로워. 그런데 저처럼 좀 많이 쓰시는 분 말고 그냥 진짜 한 10만 포인트 쓰시는 그런 가정을 50가정만 만들어도 이 오토 판매사가 가능하면서 중요한 거는 200에서 400 이상 소득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저희 그런데 이 오토 판매사가 되고 벌 수 있는 이 200이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200만 원 벌려면 말 그대로 낮에는 캐시하고 밤에는 야간에 김밥 말고 그래도 200만 원 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같은 200만 원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시스템 소득이란 걸 다시 한번 절실히 느낀 게 뭐냐 하면 제가 석세스 아카데미를 갔다 오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갈비뼈 4개가 자르르 금이 갔어요. 그 석세스 아카데미 예전에 갔다 왔으면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는 아팠는데 제가 또 워낙이나 둔한지라
그냥 죽진 않겠다 싶어서 집에 와서 잠을 잤는데 일요일 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갈비뼈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슬리퍼요. 네. 죄송합니다. 슬리퍼를 신고 응급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그때부터 두 주간 감금이 됐어요. 이게 갈비뼈에 금이 가면요. 갈비뼈라서 기부스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뭘 하면 되나요? 라고 의사쌤한테 물어보니까 의사쌤이 등짝에 욕창이 생길 정도로 가만히 누워 계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2주간 이 갈비뼈가 붙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누워 있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제가 일요일 날 보세요. 응급실을 통해서 들어갔죠? 그럼 제가 애터미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못했죠. 그냥 전화는 할수 있지만 누군가한테 제품을 전달하고 사람을 만나고 뭐 센터를 출근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화요일이 되니까 띵동 돈이 들어왔네. 그리고 그 다음 주또 화요일이 되니까 또 띵동 또 돈이 들어왔네. 제가 예전에 만약 가외를 했을 때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2주가 누워 있으면 분명히 제 가외비는 2주가 밀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카드 값은 내가 돈이 안 들어온다 그래서 2주가 밀리지 않는다는 거. 그죠? 이게 바로 시스템 소득의 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할 때는 사실은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당연히 돈이 들어오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제가 아파서 누워 있다 보니까 와, 이게 완전 대박이구나. 이래서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더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직급수당은요, 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직급수당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판매사는 소비자가 많으면 내가 자연적으로 판매사가 되지만 물건만 많이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판매사 돼서 아유 나는 뭐 1,000만 원 필요 없어, 몇억 필요 없어, 난 그냥 200만 벌래라고 생각하시는 분, 판매사에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자 판매사 다음 직급인 팀장부터는요, 나와 같은 판매사를 육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사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소비자를 만들고 어떻게 구속관리를 하고 어떻게 애터미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세요. 그런 분들을 육성해서 함께 그분들을 도와서 그분들에게도 연금성 200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팀장부터 이 직급이 가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직급 순항은 보너스로 나오는 거 개념이더라고요. 그리고 승급 프로모션 중에서 제가 또 하나 꼽힌 게 국장 이상은 이제 현금 프로모션에 나와요. 그 현금 프로모션이 총 임페리얼까지 합쳐서 13억 6,200만 원인데 제가 또 산수쌤이잖아요. 네. 10년 만에 내가 임페리얼을 간다고 치니까 야, 이게 한 달에 최소 못해도 1,000만 원 적금은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와, 10년인데 한 달에 1,000만 원. 근데 10년 안에 가겠나? 그러면서 제가 아니, 그러면 한 20년 만에 가도 돼. 20년 만에 가도 한 달에 500이에요. 자, 손 한번 들어 봐봐요. 500 적금 넣는 사람. 진짜 이 현금 프로모션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 프로모션도 참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코로나 덕분에 오프라인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온라인까지 더해져서 진짜 많은 파트너들과 지금 이런 화면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만나고 소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애터미는요, 여러분들 원하는 게 있다면, 아니 그냥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눈을 뜨고 하루를 살고 내 3년 뒤를 꿈꾸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꿈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내 현실에서 그 꿈을 이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꿈을 안 꾸시는 분들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저도 예전 모습이 그랬었거든요. 집 평수 넓은 데 이사 간 애들 집에 가면 어머 축하해 어머 집 좋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야집 넓으니까 청소하기 더럽게 힘들겠다 이러면서 나오듯이 그냥 현실에 나를 그냥 안주시키고 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덜 비참하기 때문에. 그런데 애터미라는 도구를 알면서 바뀐 건 그거예요. 나의 3년 뒤, 5년 뒤를 내가 정할 수 있어요. 내가 꿈꿀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터미를 진짜 제대로 하시려면요, 딱두 가지만 가지시면 돼요. 내가 꼭 애터미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한 간절함과요. 그리고 진짜 제대로 알아볼 때까지는 끈기를 가지고 금방 표시나지 않아요. 어느 순간 된다 싶을 때, 딱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가 하나만 더하면 딱
100도씨가 되는 임계점이라는 거. 그래서 끈기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두 분인데요. 제가 사실 콕장 승급을 하고 나서 다낭으로 여행권 도매가 나왔는데 저희 이제 신랑은 버리고 저희 친정엄마를 모시고 갔었어요. 그랬더니만 어머니가 딸하고 단둘이 하는 여행이 사실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여행 내내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한 달 있다가 친정집에 갔는데 아니 저희 아버지께서 전형적인 경상도 분이셔서 제가 친정집에 가서 딱 세 마디 하세요. 왔나? 밥은? 그리고 아버지 저 가요? 그러면 가래. 딱 세 마디 하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자꾸 제가 밥 얻어먹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만 야 너가 엄마가 그 저 놀러 간 게 너무 좋았나 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요? 왜 좋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얘기한다 내내 그러시면서 그 다음 말이 더 결정적이었어요. 근데 나는 언제 될거 가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봐 금방 돼요 조금만 기다려요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스타마스터 본부장이 이제 승급을 하고 나서 괌으로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남편을 다 이제 데리고 함께 이제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행을 갔다 오고 이제 인천공항에 내려서 대구를 내려와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아버지 다 필요 없고 이제 앞으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프지만 마시라고. 왜냐 제가 애터미를 하는 한 아직 승급여행이 세 번이나 남았어요. 근데 다 크루즈야. 아버지 이거 안 가시면 안 된다고. 절대 아파서 안 된다고. 근데 참 애터미를 하면서 느끼는 게요. 저는 그래요. 지금 엄마 아버지의 걱정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우리 딸내미 아플까 봐 걱정이에요. 제가 이분들의 그런 노후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딸이 된 게 이 애터미가 아니었으면 사실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애터미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47이잖아요. 제 목표가 뭐냐 하면 5학년이 돼서 아 딱 1년에 절반만 일하는 거예요. 6개월은 일하고 6개월은 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금 조금씩 시간이 날 때 스트레스를 푸는 용으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 이런 공방을 하시거나 이런 데 재주가 많으신 분들이 희한하게 또 스폰서 복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장님들이랑 말 그대로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방을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우리 사장님들 리더스클럽 들어오고 나면 자 1일 강사님 불러서 주변에 진짜 그 동네에 진짜 미술이나 이런 걸 배우고 싶지만 참 가장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재능 기부를 하고 그러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계란이요. 너미 깨면은 계란 후라이밖에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아 밖에 큰 세상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알을 깨고 나오는 순간 나는 병아리도 되고 장딱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바로 내가 이 알을 깨면 밖에 엄청난 세상이 있다는 걸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를 자꾸 발만 걸치고 깔짝깔짝 발만 걸치고 있으신 분 꼭 해드리고 싶어요. 해보기는 해보셨어요? 제대로 좀 해보세요. 바뀔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정말 된다니까요. 다단계 아니라니까요. 된단계라니까요.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20, 30, 40 여러분들 사실은요. 우리는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잖아요. 그죠? 우리 나보다 나 혼자서는 저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냥 가해만 했어도 저 혼자는 잘 살았어요. 근데 부모님까지 책임져 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분명히 본인의 가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 진짜 진지하게 좀 더 알아보시고 그리고 애터미를 진행하고 있다면 좀 더 집중을 하셔서 꼭 여러분들이 든든한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